이런 느낌이야. 네, 오늘 여기 제가 계약한 가게로 처음 왔는데요. 지금 물건이 다 빠졌어요. 원래 전에 있었던 분이 다 짐을 가져가셨고, 이제 오늘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님이랑 저희 인테리어 옆에 사장님이랑 같이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러 왔어요. 아이디어 회의죠.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왔는데, 3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50분? 3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와서 영상 한번 남겨보려고 왔습니다. 네, 여기가 제 가게고요. 지금 여기 있는 에어컨은 제가 인수를 했고, 저기 있는 보일러도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. 지금은 좀 더럽죠? 나중에 한번 일단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한번 싹 정리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원래 미용실이었어요. 그래서 좀 이런 얼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. 저 뭐지? 아, 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관할 곳이 참 많죠. 수납 공간이. 네, 다른 건 없네요. 여기, 네,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오픈형 천장이고, 거기에 뭐 라이트를 달았다고 해요. 좀 깔끔해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. 날씨는 추운데 또 하늘은 막네요. 미용실이었고, 이런 식으로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의 공간에, 이쪽 공간이죠? 이쪽 공간에는 큰 욕조를 설치해가지고 식물에 물 주기 쉽게 좀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, 지금 여기 비어있는, 여기가 비어있죠? 이 비어있는 공간에는 선반 같은 걸 설치해서 이쪽에 제 작업 공간, 그리고 반대쪽에 판매 공간을 나눠서 디자인을, 인테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. 네, 이쪽이 판매 공간인데 저쪽 윈도우 쪽에 약간 쇼윈도우처럼 만들어서 제가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, 이쪽은 뭐 샘플들이나 그 다양한 제가 만들어 놓은 뭐 것들을 이제 전시할 예정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이 공간에는 가벽을 둬서 이 앞에다가 전시를 할 생각이고요. 옷가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쇼윈도우를 만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옆에는, 이 양쪽에는 제가 설치한 물건들이랑 뭐 식물, 꽃 장식 이런 것들을 둘 생각이고, 이 가운데 쪽에는 좀 큰 책상을 둬서 그 위에다가 또 작은, 네, 식물 장식과 뭐 꽃 장식을 올려둘 예정입니다. 이제 이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한 욕조인데요. 블랙 앤 화이트고, 그리고 이 안에 낙타발 같은 느낌의 욕조가, 욕조발이 들어있는 예쁜 욕조입니다. 기대가 되네요.
뜯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박스는 처음 시켜보는 거고. 이쪽의 모습이 보이죠? 이걸 어떻게 빼지? 아마 여기 옆에 이쪽 가세를 가위로 한번 찢어볼게요. 빼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. 네, 까졌습니다. 오, 저기 고급스러운데. 보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하자는 없는 것 같으니까 공사할 때 돌아오지 말고, 그래서 개봉은 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깨진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예쁘네요. 여기까지 제가 시킨 물건들이 있거든요. 무엇 시켰는지 한번 저도 박스를 한번 까보고, 네, 개봉해서 어떻게 생겼는지, 뭐 하자는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게 뭐냐면 물뿌리개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호수를 호수로 연결을 해서 물 뿌릴 수 있는 검은색, 네, 노즐이 있는 물 뿌리기입니다. 아마 거기 그 욕조랑 같은 검은색으로 같이 배치했기 때문에 보기는 나쁘지 않아요. 햇빛 모양 디테일이 있는 스위치입니다. 네. 검은색이죠.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인데, 이게 사실 도자기 만들 때 쓰는 턴테이블 같은 거거든요. 턴테이블인데 이 안에 이렇게 식물을 좀 이렇게 화분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
여기에다가 이제 돌리면서 뭐 흙을 넣고 뭐 장식을 한번 쓸 수 있는 돌림판입니다. 양쪽으로 쓸 수가 있나봐요.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상자 그 캠핑 폴딩 박스인데 이것도 뭐 이 위에다 식물을 올려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기 안에 제 물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주문해봤습니다. 또 검은색, 흰색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욕조랑 잘 어울리죠? 설명을 드리면 제 가게는 일단 식물 인테리어 관련 이제 식물과 수경 재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수경 재배 식물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 뭐 다양한 주제로 해서 제가 원래 플로리스트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 독일에서 5년 정도 플로리스트 공부를 했어요.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제 학교에서 네, 한 3년 과정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게를 이제 열어보려고 하는데 네, 사실 제 나이가 지금 27, 한국 나이로 27, 이제 만 나이로 25인데 조금 빠르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. 뭐 좀 더 다른 분들께서는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,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면 하는 게 낫지 않냐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래도 제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애초에 지금 이 가게도 생각보다 괜찮은 장소를 얻었지만 사실 원래 그 작업실로 사용할 예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 작품 같은 거를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기고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가게를 얻게 돼서 네, 여기 이제 제가 상상했던 팔아보고 싶었던 것들이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렇게 사실 막 엄청 큰 돈을 막 일확천금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월세 좀 내고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들도 한번 계속 촬영해보고 베이직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게에서 뭘 채워가고 뭐 그런 영상들을 계속 남길게요.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어린 나이에 뭐 이제 그 일자리를 찾고 뭐 회사 취직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. 그것도 쉽지 않은데 회사 다니고 나서도 이제 뭐 직장 상사 제가 군대도 갔다 왔고 뭐 조금 뭐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조금 어느 정도는 해봤는데 많이는 안 했죠 사실. 근데 쉽지는 않아요. 뭐 제가 원래 그 군대 전역하고 있었던 식물 가게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주셨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몇 군데에서 일해본 결과 이제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은 독일에서 유학했어? 그러면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다 벗겨보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스트레스에 조금 많이 취약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저처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나 나도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창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겠죠? 성장을 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더 멋있을 텐데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상을 빌미 삼아 나중에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나보고 네, 찍어볼 예정이니까 사실
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야 저게 무슨 가게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.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막 카페 이런 거 하나만 차려도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. 보통 막 인테리어 비용만 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머신이나 기기 같은 것도 되게 돈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정말 좋겠지만 있으면 뭐 저는 일단 뭐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있는 거 안에서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. 그래요. 네 감사합니다. 또 영상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싱겁네. 문제가 발생했어요. 문이 안 잠깁니다. 원래 0을 누르면은 이게 원래 좀 낡은 모양이긴 한데 잠시만요. 비밀번호 이렇게 열리고 원래 0을 누르면 닫혀야 돼요. 여기선 잠기는데 이제 이게 안 잠겨요. 잠근 상태인데 잠기지가 않습니다.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 회사에 밖에서는 잠기거든요 이게. 근데 여기 구멍이 안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원래 이런 조끼 없다고 했거든요 준 주인분은. 배터리를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.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듀얼하기 드라이브가 있어요. 그 전기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드라이버를 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가위로 한번 따보겠습니다. 되고 있어요. 되고 있어요. 되고 있죠? 배터리가 없어서 혹시나 잠기면 문 열까봐 문이 안 잠기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. 아니면 옆에 바로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어서 오겠습니다. 했어요. 이게 움직이더라고요. 배터리 안 나면 될 것 같아요.
되네요. 참겠습니다. 이거 참 안타깝네요. 네, 참겠습니다. 이거 뭐 그래요. 뭐 그래도 오늘 뭐 그쵸? 많은 걸 했잖아요. 욕조도 갔고 언박싱도 했고. 문 잠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. 네. 그러면은 이것으로 진짜 저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. 안녕. 뭐야?